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토지 박사입니다. 오늘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세 관한 방법 중에 토지를 처분할 때 나오는 양도세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전문 분야도 아니고 특히 세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일을 처분할 때 발생되는 양도세 산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법령사항은 양도세에 대한 극히 일부 기초적인 사항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 재산권 행사 시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세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양도소득세란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즉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산출된 과세표준에다 누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으로 양도세액을 산출하려면 흔히들 과표라고 말합니다만 과세표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구하려면은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양도차익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뺀 가액이고 과세표준은 이렇게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금을 뺀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율은 과세표준의 누준세율을 곱하면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가액 산출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사고 파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이 오래돼서 취득가를 모를 경우에는 매감환기라 해서 매매사례가액 또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 주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법무사비 또 중개수수료 등이 들어가고 그 외에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예컨대 샷이나 보일러 규제 같은 자본적 지출 비용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을 증빙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금은 인적공제로 건당 한 해에 한 번 인별 250만 원을 공제한 것으로 미등기 토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공제만 생각을 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평소 등기를 하는 것도 좋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절세를 하시려면 한 해 여러 개의 토지를 한꺼번에 처분하기보다는 인적 기본계를 고려해서 연도를 달리해 하나씩 처분하는 것도 좋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산출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 양도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3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5년 이상 보유 시 30%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나타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로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시 30%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양도세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별 누진세율을 곱하고 다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공제를 하면은 양도세가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비용비를 빼서 나온 양도차익에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소소득기본공제를 뺀 가액을 말합니다. 이 표는 누진세율 구조로 표에도 보듯이 누진세율은 과세표준별 최소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로 나눠지며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양도세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에 매매를 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로 예컨대 토지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또 당초 토지 취득가는 1억 원, 소요된 필요 경비는 700만 원이라고 하고 보유 기간은 15년으로 사업용 토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됩니다. 양도 차익은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서 취득가 1억 원을 빼고 여기에 필요경비 700만 원을 빼준 금액입니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290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양도차익 4,300만 원에서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여기에 최고공제율 30%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은 2,76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산출은 양도차익 4,300만 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290만 원을 빼고 다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결정세액은 306만 원입니다. 결정세액 산출 근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세표준에다가 구간별 퍼센테이지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과세표준 2,760만 원에 구간별 세율 15%를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준 것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 306만 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만약 이 경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은 일반 세율의 10%를 더한 중과세가 적용이 되어서 구간별 세율 25%를 적용해서 결정세액이 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용일 때보다 27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감면세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면세액은 흔히들 세간에 8년 이상 적용의 경우 양도세가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만은 만약 결정세액이 2억이 넘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고 또 연소득이 사업소득을 포함 일정 금액 이상 되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감면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출된 세액 즉 결정세액에서 구간별 세액을 빼주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제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간단하게 양도세를 알아볼 수 있는 계산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세에 들어가 기본사항을 입력만 하면은 양도세가 자동 계산되어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략적인 세액은 이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도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이 양도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